네, 오늘은 올림픽 여자체조 자 규정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. 먼저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스베틀라나 보긴스카야 선수의 마루운동 규정 종목입니다. 그러니까 단체 1경기죠. 자 지금은 볼 수가 없는 이 규정 종목이에요.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단체 1경기 그 다음에 자유연기가 있었는데 이제 규정 종목은 단체 1경기에 이제 해당이 되죠. 자 규정 종목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 연기를 모든 선수가 똑같이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마루 같은 경우는 같은 음악에 예, 지금 같은 그런 구성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좀 더 완벽하고 네, 확실하게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. 자, 92년도 자 보긴스카야 선수는 단체에서 금메달, 자 개인 종합에서는 5위, 아 좀 부진했어요. 종목별에서도 도마, 평균대 모두 메달 획득에는 실패를 했습니다. 자, 90년대 들었으면서 기량이 많이 좀 하락이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. 하지만 지금 이 규정 종목에서만큼은 네. 아주 우아한 그 벨라루스 스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. 네, 보긴스카야 선수. She said once she had hoped to be a fashion model when she was a kid. 자, 점수는 이제 9.97로가 나왔는데 이제 독립국가 연합에서는 규정에서 가장 높은 점수 네, 9.97로를 받아갑니다. 자 이번에는 8.8 올림픽 네, 루마니아의 다니엘라 실리바스 선수의 네, 규정 종목 마루운동입니다. 자, 예전에도 한번 이 영상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. 자, 점프가 굉장히 높고 가볍죠. 자, 이 선수의 참 저 여유로운 표정, 그 손끝과 발끝 뭐 하나 정말 나무랄 데가 없이 완벽한 네, 마루 운동이었어요. 참 부드럽습니다. 저 몸으로 참 음악을 표현하는 실리바스 선수 참 강약 조절이 확실한 선수예요. 자 모든 선수가 똑같은 연기를 하기 때문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가 참 극명하게 나타나죠. 동작 하나하나가 절도가 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96년도 애틀란타 올림픽 우크라이나의 릴리아 포트코파에바 선수의 네, 규정 종목 역시 마루 운동입니다. 자, 애틀란타 개인 종합 금메달리스트죠. 예, 마루에서도 금메달을 땄고요. 자 아무래도 좀 96년도다 보니까 방금 보여드린 그 88년도나 92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예, 난도가 약간 올라가는 게 보이죠. 자 이 규정 종목은 이제 96년도 이 애틀란타를 끝으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. 아, 각 국가별로 이제 뭐 코치진들이나 선수들 또 심판진들까지 같이 자유 종목까지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좀 불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올림픽이 가면 갈수록 좀 경기 수가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좀 빨리빨리 좀 경기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
결국에는 이 규정 종목을 아예 빼버리게 됐어요. 자, 마지막. 자, 위블 하고 네. 공중 동작까지 완벽하게 네, 마무리하는 자, 96년도 체조 여왕이죠. 네, 우크라이나 릴리아 포트코바에바 선수. 지금은 볼 수 없는 네. 옛날 체조죠. 예. 네, 80년대, 90년대의 그런 규정 종목. 가장 대표적인 마론동.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굉장히 좀 뭐 난이도가 뭐 낮기 때문에 좀 심심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런 좀 기본적인 체조를 통해서 선수들의 그 기본적인 실력이나 기본기 이런 체조의 그런 바탕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기회인 것 같기도 해요. 역시 그 본인의 주 종목인 마룬동에서 좋은 수행도를 보여준 릴리아 포트코파에바 선수였습니다. 네, 점수가 이제 9.850. 네, 굉장히 잘 나왔어요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